안녕하십니까. 예보한 김승범입니다. 먼저 오늘 15시 지상 일기도를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각 현재 위성 영상을 보시면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나 낮에 강한 일 사이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원도 영서 지방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기 불안정으로 경기 내륙, 강원도 영서 및 산간, 충북 북부 지방에서는 저녁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므로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대기 불안정으로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도 영서, 충북 북부 지방에서는 오후부터 밤 사이 한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모레는 북서쪽에서 한기를 동반한 상층 기압골이 남동진 해오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아침에 서울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방에서 소나성 비가 산발적으로 시작되어 낮에 그 밖에 중부 지방과 남부 일부 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도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30도 내외로 오르면서 더웠고 내일도 15도 선이 남부 지방에 위치해 있으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방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특히 내일 아침에 서해안 지방에는 짙은 안개로 인해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 서해와 남해상에서도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